2022년 11월 27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사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그러죠. 대림절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지금까지 4주 동안 우리가 이 앞에 촛불을 4개를 켭니다. 한 주에 하나씩 켜고 성탄절의 마지막에 있는 초에 불을 붙입니다. 초의 색깔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보라색과 분홍색. 분홍색은 원래 빨간색인데 분홍색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흰색은 당연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포도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서 각처의 생명의 기운을 풍성하게 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통발교회라서 조금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되시죠?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제가 자주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들으시면 조금 새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은 교회에서 이것저것 주어 듣는 얘기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목사님의 설교도 많이 듣고 설교를 자주 듣다 보면은 이런저런 예화들도 많이 알게 되고 아 그럴듯해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첫 학기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는 얘기가 있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마치 성경책을 다 아는 것처럼 도를 깨달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지식으로 많이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 교회 목사가 될 수 있다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하버드대학 나온 사람이 목사를 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게 삶으로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맨날 제 안에 머물러 있어요. 변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삶으로 살아야 제대로 아는 겁니다. 머리로 알면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이지만은 지혜는 어떻습니까? 지혜는 그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호두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지식으로만 머리가 커지는 성도가 아니고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데 그치면 안 돼.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 지식을 풀어내야 돼. 무엇으로? 행동으로. 내 삶으로, 내 말로, 내 손으로, 내 발로, 사랑으로 풀어내야 돼. 삶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아 저 사람 호두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마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참 달라졌네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칭찬 듣는 겁니까? 하나님이 칭찬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을 받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말씀대로 산다는 게 권사님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잘 알아요. 저부터도 힘들어요. 누가 기분 나쁜 소리 조금 하면 나도 속상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 길이 좁은 길이지만 넓은 길과 바꿀랍니다. 교회를 다녀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이 삶과 바꾸고 싶어요? 안 바꾸는 게 아니고 못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가치를 맛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길을 못 간다니 세상으로 돌아갈 때도 있어요. 갔다가 다시 돌아와. 세상에 있는 가치가 너무 허접 쓰레기 같아.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말이 안 돼. 질문 하나를 올라오기 너무 힘들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머니, 어머니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아니 갑자기 이렇게 막 대군단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어머니 두 분은 이쪽으로 앉으세요. 한 분을 더 모시고 오시려고 했다가 두 분은 이쪽으로 앉으세요. 자,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굉장히 산만하지만 거룩합니다. 아멘. 거룩한 산만함이 우리 교인들이 가장 편한 말이 거룩의 거룩.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 어머니 죄가 뭐예요? 죄. 내가 잘 못하고 잘 못하는 거예요? 잘 못해가지고 잘 못하는 게 제일 남한테 잘 못하는 거예요? 남한테 잘 못하는 게 죄입니까? 하나님한테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 맞죠? 자 알고 짓는 죄가 더 큽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나쁩니까? 이 일을 하면 나쁜 짓이야 하고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어요? 그게 나쁩니까? 아,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아 이게 나중에 보니까 죄네? 그게 더 나쁩니까? 알고 하는 거, 아, 모르고 하는 거. 아 지금 두 표로 나눠졌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 내가 어떤 일을 알고 이 일을 하면 이게 죄인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저질러버렸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일을 저지르고 나서 그 일이 나쁘다는 걸 알고 했잖아요. 나쁘다는 걸 알고 했으면은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게 나쁘다는 게 인식이 돼 있죠? 아 이게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구나. 그러면 이 사람 나중에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렐루야. 나쁜 일인 줄 알고 죄를 짓는 사람은 회개를 합니다. 아니면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렇죠? 기회가 있잖아요. 이게 나쁜 일인 줄 아니까. 그런데 이게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도 몰라. 그런데 이게 죄야. 그러면 이 사람은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게 죄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죄인데 깨달아. 못 깨달아요. 죄를 모르니까.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교인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예요.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고 거룩하고 죄 안 짓고 깨끗하고 선하고 이런 줄 알아요. 그러면 내 아닌 다른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니는 교회 안 다니니까 나보다 덜 깨끗해. 우리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본능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교인들이 그래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보편적인 걸 얘기 드리고 자기 의에 빠지면 아까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다라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뭐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교회에서는 그런 걸 죄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법으로 제지를 할 수가 있어요. 벌금을 주고 진역을 살리고 교도소를 보내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내 옆집에 사는 순이를 미워했어. 내 마음에. 이 약으로 상종도 안 할 거야. 라는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합니다. 마음만 품어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여러분 무섭죠? 두렵죠? 뭐 이 정도 가지고 죄라고 그래.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자 여기서 이제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다니기가 힘든 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가 힘든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생각이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그래 자꾸. 뭘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하나님은 내 편인데? 이렇게 자꾸 합리화를 시켜요.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자꾸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내가 한 행동을 덧치라는 거예요. 덧치. 그러면서 누구를 속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건 둘째치고 자기 자신까지 속여요. 이런 행동은 육신을 죽이는 게 아니고 뭘 죽이는 거예요? 영을 죽이는 거예요. 영을. 내 영만 죽이는 게 아니고 누구의 영도 죽인다? 다른 사람의 영도 죽인. 이런 분들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덜 먹이고 성경 말씀을 덜 먹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 밖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사망의 삭설 열매로 거두는 사람들. 이런 끔찍한 죄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 네. 오늘 예배를 딱 드리는데 집사님이 저 입구를 열고 딱 들어오는데 제가 옆으로 싹 지나가는데 향수 냄새가 확 났어요. 와. 나는 비린내가 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호랍이 냄새가 날 줄 알았어요. 오. 아 그런데 옆으로 싹 지나가는데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 할렐루야. 오시라고 했어요. 오시라고 했어요. 전화 받고 계속 가겠습니다. 왜다? 네. 어. 너무 연할 때 보면 될 고향 있지. 뭐 어려라고 막 요 있으시네. 그리스도의 향기. 아까 제가 집사님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난다고 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향기라는 게 내 코로 맞는 향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향기가 이 교인한테서 나는 향기가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냄새하고 비슷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 교회 이런 거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향기가 생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향기인데 왜 다른 향기가 될까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놨습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언제나 모든 일에 우리를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모두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고 했죠? 이 교회 안에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누구랑 하는 거예요? 박 집사님, 정 집사님, 강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관계를 맺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필수적으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잘 못 견뎌요. 왜냐면 혼자 살던 습관이래요. 뭐든지 혼자 하려고 해요. 아니 놔두세요. 나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집사님, 권사님, 아이고 내가 해드릴게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나 원래 나 혼자 해요. 놔두세요. 아, 난 누가 도와주는 거 싫어해요. 불편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관계를 맺게 되고 관계를 맺으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배웁니까? 양보를 배우는 거예요. 양보. 아, 내가 양보해야겠구나. 내가 두 개 있으면 하나를 나눠야겠구나.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나에게 물질이 생기면, 아, 주일에 김 권사님 이거 하나 갖다 드려야겠다. 아, 김 집사님 하나 갖다 드려야겠다 하는 관계성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교제가, 우리 저 마을 회관에 어머님들 모이니까 혼자 있을 때하고 모여서 같이 있을 때가 어때요? 야, 어머니 좋지요. 혼자 어머니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을 때 좋잖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을 공동체 안에서, 마을 회관 안에서, 안에 있어야 돼. 안에, 밖에 가면 안 돼.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안에서 살아가면 어떤 향기를 품게 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한다는 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이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되고, 여러분 향기를, 김사님 아침에 향수를 딱 뿌리니까 그 향기가 내 몸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아니면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 밖으로 걸어다니면 향기가 밖으로 풍길까요? 안 풍길까요? 풍깁니다. 이 향기를 누가 맡아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내 향기를 맡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대부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향기입니다. 향기. 냄새.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 밖에 살려고 하면 안 돼.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해요. 회를 하나 뜰라 그래도 교회에 갖고 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때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조심스러워. 왜? 내가 행동을 딱 잘못하면 모두 교회가 욕을 먹어. 행동 하나, 말 하나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어디 마을에서 담배를 피워요? 못 피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다 보고 있는데? 나를 보고 있는데? 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저 교회 집사인데, 아, 교회 집사가 담배를 피네? 이런 소리 대번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듣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담배의 향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이게 정말 내가 다니는 호두 교회에 덕이 되는 일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담배 피우는 집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는 막 마을에서 아무데나 막 담배 피웠어. 근데 제가 오고부터는 어디서 핍니까? 숨어서 핍니까? 슬슬 숨어 다니는 거. 그 왜 그럴까요? 아, 내가 담배를 피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호두교회 덕이 안 되는구나.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셨죠?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만 복종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지 목사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몸에서, 우리 언어에서, 우리 행동에서 다 제거해야 돼. 제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내세워야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보면 오직 예수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얘기.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결단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밖에 없고 향기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내가 스스로 향기를 내는 게 아니고 내가 향수를 막 뿌려서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를 주 안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가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행위, 하나님의 행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향기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를 내기도 합니다.
우리 여기 호도 앞바다가 있죠? 제가 이 집사님을 따라서 호도 앞바다에 통과를 하러 나간 적이 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여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통과를 넣기 전에 오등어를 어떻게 합니까? 잘라요. 오등어를? 반토막을 내요. 반토막을 내는데 왜 생선을 내가 집사님한테 물어봤어. 집사님 이거 왜 반토막을 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비린내를 많이 풍겨야 돼. 그래야 통발에 많이 몰려든다고. 어제도 우리 강 집사님이 군소를 잡아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자, 생선이 비린내를 좋아합니다. 통발을 들어 올리면 아이고 짱어도 올라오고 썬배기도 올라오고 문어도 올라오고 개도 올라오고 비린내 향기를 맡고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날은 많이 못 나갔어요. 건져 올리고 이제 집을 던지는 거예요. 통발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반토막나? 오등어. 오등어. 오등어가 들어있어요. 자, 문어도 잡았어요. 오등어를 잡아가지고 반토막을 해서 통발 안에 넣는 이유는 냄새 많이 풍기라 그러죠? 냄새 많이 풍기라. 이야, 맛있겠다. 여기까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통발교회라고 설교 제목을 지었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통발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교회라는 통발 안에 고등어를 반으로 썰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고등어가 누굽니까? 나. 누구예요? 나. 우리. 그럼 하나님이 교회라는 통발에 우리를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는다? 반토막을 잘라가지고 교회라는 통발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야 비린내가 난다. 우리 몸을 쪼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쪼개라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욕심, 내 탐욕, 시기, 질투, 미움, 이거를 반으로 잘라서 이 통발 교회 안에 집어넣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비린내가 이 교회 밖으로 확 풍겨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비린내를 맡고 누가 와요? 쏨뱅이도 오고 짱어도 오고 군소도 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쏨뱅이 같은 사람, 짱어 같은 사람, 군소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이 통발 교회로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린내가 아니고 어떤 냄새를 풍겨야죠? 그리스도의 향기. 교회라는 이 통발 안에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쏨뱅이 같은 사람, 짱어 같은 사람, 군소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비린내를 맡고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내 자아를 반토막을 내야 돼. 내 고집을 반토막을 내야 돼. 우리 어머니 고기 끄덕끄덕하지. 내 욕심을 반토막을 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든지 반토막을 내야 돼. 반토막을 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인다는 얘기. 내 안에 있는 나를, 악한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거룩한 비린내가 난다는 거예요. 모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내 고집, 내 의를 반토막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롯이 예수님의 냄새만 풍기고 다녀야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마음을 얼른 반토막으로 잘라버리라. 그래야 생선 비린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 향기를, 그 냄새를, 그 거룩한 비린내를 맡고 교회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하나 더 가지려고 그러고, 아, 저 사람은 말이야, 세 개 가졌는데, 나는 호두교회 교인이니까 난 네 개 가져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세 개 가지면 우리는 두 개 가져야 돼. 저 사람이 나하고 싸워서 다투어가지고 저 사람이 이득을 볼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양보해야 돼. 그게 교인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가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하나 말씀드린 적 있죠? 왕따 당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손해보고 왕따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자신 있습니까? 손해볼 자신 있어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는 못 살지. 그런 사람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악한 길로 치닫고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한테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살고 싶은 사람, 교회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별로 좋은 냄새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린내를 풍기려면 우리가 반토막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뭐든지 반으로 잘라버려요. 두 개 있으면 하나씩 나눠줘야 돼요. 하나만 있어도 반으로 잘라 나누어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린내입니다. 여러분 비린내가 이 마을에서는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다른 데 가서 이런 설교하면 못 알아들어. 무슨 말입니까? 무슨 교회에서 비린내를 풍기고 그래. 비린내에서 비누로 얼른 씻어야지. 그러나 우리 마을에서는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설교를 어디 가서 하겠어요. 제가 욕심 많고 탐욕 많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고집을 반토막 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통발교회 고등으로 살아가는 먹잇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이기심을 반토막 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가 아니고 사망의 냄새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로 보였던 거죠.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망의 냄새로 여기지 않고 반대편에 서지 않는 지식만 가득 찬 머리가 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우리 새벽에 한 번씩 정전될 때 있었죠? 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촛불을 하나 딱 밝히면 그 촛불 옆에 있는 어둠이 어떻게 되죠? 물러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무엇으로 살라고 했죠?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했죠?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가 정경빛이라면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어둠이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갔는데 어둠이 나를 더 좋아해. 그럼 내가 빛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죠. 나는 빛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는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감추고 싶은 죄가 우리가 감으로 해서 드러나니까. 빛이 가면 죄가 드러나거든. 아,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는데. 나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내 죄를 눈치챈 것 같아. 가까이 살면 안 되겠네. 도망가는 거야. 죄를 짓고. 그리고 나는 의롭고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많은 헌신을 했다. 그래. 나는 빛이야.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오면 다 반토막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겸손합니다. 그리고 특히 남을 정죄할 시간이 없어요. 남이 옳으니 그러니 남이 뭐 부족하니 안 부족하니 그런 정죄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부터 봐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나는 저 사람보다 과연 뭐가 잘났는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죠? 하나님께서 돈 주고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공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료로 구원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남을 어떻게 판단하죠? 교회 안 다니는 나쁜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한 사람.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도 여러분의 열심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본 사람. 아니 가끔 가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 부흥사들이 교회 오면 뭐합니까? 성령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으래? 자기가 성령을 준대. 성령이 물건이면 집 던지게 뭐 하! 글루브 하나 갖고 와서 막 받고 그냥. 성령을 받으래요. 성령을 받으라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성령을 이렇게 저렇게 막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단이에요. 물론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자기도 막 던지고 받고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의 향기에서 사망의 냄새가 나면 안 되겠죠. 지식이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오늘 오신 우리 어머님들 추수감사절이라고 오시고 그것도 좋은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마을에 있는 분들이 교회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려면 우리 몸에서 뭐가 나야 된다? 향기가 나야 돼. 그리스도의 비린내가 나야 돼. 그래야 마을 어르신들을 굳이 안 찾아가도 오시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비린내 맡고 친구 가려고 이 할렐루야. 천국 가려면 교회 와야 되거든. 아멘, 아멘. 근데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다른 데를 가겠어요? 교회 가면 천국 간다는 건 아는데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를 와요? 그거를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등교회 성도님들이 이 바깥에서 생활하면서 내 은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인간의 힘은 약하고 하나님이 역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내가 왜 물어봤냐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땅에 뭘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한다?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하시고 집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로님은 늘 하시는 얘기예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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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 교회 와서 설교 제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려워. 제가 장로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을 바로 바꿨어요. 어려워. 뭐든지 어렵대. 우리 장로님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어려워요. 어려워에서 끝나. 그걸 더 넘어서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기다려야 되고 근데 우리 장로님의 말씀을 또 곱씹어 보면 또 겸손한 표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뭐 다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된다. 하나님한테 맡기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 예배, 말씀 읽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이렇게 주일에 한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예배에 그냥 왔다가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을 얻어야 돼요. 어머니 맞죠? 내 영혼이 행복해. 내 배만 부르고 가면 아무 소용없어. 아 배야 마을 해가리 가면 또 맛있는 거 너무 많은데 교회 가봐야 뭐 맛있는 게 뭐가 있어요. 교회 오면 어떤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교회 오면 배가 불러. 무슨 배가? 영혼의 배가 불러. 그러면 뭐가 쪄요? 영혼이 살이 쪄. 영혼이 근육이 붙어. 영혼 근육에 뼈와 살이 붙어.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육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져요.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말은요.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한없이 겸손해져. 건강해진다니까 뭐 남을 이기고 아니 겸손해져.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거. 그게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워지잖아요. 온순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한없이 부드러워집니다. 왜요? 오랜 인생 경험이 사람을 녹이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렇습니다.
강팍한 사람, 정말 단단한 사람, 멘트 같은 사람을 녹이는 거예요.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뭐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될까요? 아니요. 성도 간의 교제가 내 모난 부분을 저 사람과 부딪히면서 깎아내는 거예요. 깎아내는 거예요. 내 모난 부분이 깎아지는 거예요. 아유, 저 새끼 제가 내 다음 주 안 봤으면 좋겠는데. 아우,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난 부분이 자꾸 깎아져 나가요. 그래서 둥글둥글해지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 아이고, 김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입니다. 아, 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천국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오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천국을 살면 죽어서도 어디를 간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이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아파트 지면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어디부터 가요? 모델하우스 가잖아요. 이 교회가 천국 가기 전에 먼저 들르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천국을 맛을 봐야 돼. 맛을 보고 가야지. 시장 가서 음식을 하나 살 때도 아이고 아줌마 네 맛 좀 보자. 색깔 하나 맛 좀 보자. 맛보잖아요. 그리고 이게 맛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색깔 사잖아. 교회도 천국도 똑같다니까. 맛을 봐야지 맛을. 천국 맛을 봐야지. 할렐루야. 설교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 허락하신 장소에서 허락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이 부족한 중에 입술에서 인간적인 언어와 인간적인 사고와 인간적인 판단이 선포되었다면 주님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말씀만 성도들의 가슴에 깊이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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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